할렐루야.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부부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결혼 한 몇 년 차쯤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결혼 20년 차가 되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끔씩 아내가 서운하면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는 결혼할 때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못 받아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될 때는 꼭 꽃을 사가지고 병원에 오라 그랬는데 제가 두 번 다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평생 저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잘해줄 줄 알았더라면 이런 잔소리 듣기 전에 미리 잘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도 또 되갚기 위해서 사랑해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헌신적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봉사를 요구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더 깊이 있게 나아가라고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이 자기에게 직접 그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긴밀하게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사랑받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그 사랑에 보답하여 큰 헌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뭐 거의 몇 수십 번, 뭐 백 번씩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 내가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 미리 짐작하시기보다는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원하시는지 마음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몇 가지 종류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헌신이 있습니다. 위험한 헌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시기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합니다.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고 이제 바로 그날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기 일주일 전, 그때 지금 모여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거기서라고 그랬는데, 이 2절의 말씀에 거기서를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본문, 복음서 다른 쪽을 찾아보면,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이어서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번에 연결이 되죠.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일컫는 것인데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 장소는 정확하게 말해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시몬뿐만 아니라 병이 나은 시몬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렇게가 함께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신 장소였습니다. 이전에 거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다니 지역은 지금 예수님이 지명수배를 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유대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은인이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헌신의 위험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의 기도가 잘 응답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는 집안의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평상시에 하였던 그 헌신 봉사를 갑자기 줄이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심지어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다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조차 멈추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때, 위험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그 문에 95개조의 그 당시의 캐톨릭 면제부를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면제부, 면벌부를 반박하는 95개조의 그 문서를 망치로 못을 박아서 거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그때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여서 500주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캐톨릭의 신앙관, 그것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1517년 마틴 루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상 캐톨릭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캐톨릭에 반대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여기에 반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나 1521년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는 사람 주도로 캐톨릭의 신학자들이 모이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라고 합니다. 보름 동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보름스입니다. 보름스 회의가 벌어지게 되고 그 회의 끝에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이 공포가 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따르거나 또 캐톨릭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큰 불이익이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 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름스 칙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저항하며 항소장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보름수의 회의와 결정과 칙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증언합니다. 공개적으로 항의합니다 하는 데에서 파생된 단어가, 그때부터 시작된 단어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래 어원 뜻은 저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담대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돈을 좀 모아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시간이 되면 또 면죄부를 하나 사고, 큰 죄 지으면 면죄부 더 비싼 거 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때로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자기 코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그 헌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헌신, 지극히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프로포즈를 잘 합니다. 저도 듣기도 했고 좀 보기도 했는데, 요즘 프로포즈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더군요. 예, 반지, 예, 다이아몬드 반지. 혹시 이 중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프로포즈 할 때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분들은 아주 신세대이시고 나중에 뭐 받게 되셨다거나, 프로포즈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양가 집안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된 이분들은 옛날 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반지를 살 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자기의 월급의 한 평균 한 세 달치, 뭐 다섯 달치, 여섯 달치, 좀 센 경우에는 뭐 1년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걸 봤습니다.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반지를 마련해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바칠 만한, 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라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반지를 마련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대상이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에만 부었다고 나왔는데요, 실제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도 하반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나는 옥합, 나중에 가룟유다는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일당이 1데나리온, 그래서 1년에 안식일 60일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매일매일 쉬지 않고 돈을 벌면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고, 그 1년치를 1년치 몽땅을 바쳐야지만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이 향유 한 옥합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부잣집에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보통의 여인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귀중품으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향유 옥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법으로
여인이 머리를 단장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만으로도 큰 문화적인 관습적인 것을 어기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는 공부가 제일 스트레스이겠지만,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또 가정에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예기치 않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자녀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인간의 일생의 그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특별히 건강이 어려워지는 분들, 건강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놓지 않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구역장 부부로 섬기셨는데, 갑자기 구역장이셨던 아내에게, 열심히 섬기시던 아내분에게 이제 암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 좀 구역장을 내려놓고 좀 쉬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구역원들이 찾아와서 구역장에게, 집사님, 저희들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예 구역장 두 분께서 신경 쓰시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예습하고, 뭐, 하여튼, 뭐, 구역장님은 그냥 계셔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집사님께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기로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암치료 중에서도, 투병 중에서도 구역을 잘 섬기셨는데, 나중에는 깨끗하게 나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역원들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자기들이 부탁한 것도 있고, 헌신하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그 구역장 부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대략 농땡이 치면서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정도의 구역원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뭘까요? 몰몬교,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진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믿음 하나만, 자세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가끔씩 그런 오해를 저도 받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복장이 비슷하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흰 와이셔츠에 밑에 이렇게 짙은 검은색 바지 이렇게 입고 거기에 명찰까지 달면 똑같아지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몰몬교를 믿는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1년 혹은 2년 타국에 가서 그 몰몬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1년, 2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돌아보면, 대학생 시절 한 선교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 안 했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물론 공부하기 약간 싫은 마음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 공부에 손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젊은 날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바쳤던 그때를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으셔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지극히 귀한 헌신을
드리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아, 하나님이 이 지극히 최고의 최선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것은 헌금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참는 것이 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그 헌신 하신 것을 하나님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늘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지극한 헌신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이유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그 이유는 어느 한 시점인가 비록 별로 철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최고라고 믿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인생을 주님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의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귀한 것을 쏟아 부은 그 결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그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온 집안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난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드렸다라면 그 봉사의 결과도 아름답고 향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자의 경우에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지나고 나면 전후의 시체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후의 시체. 네. 봉사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뭐 막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개척이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전후의 시체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물론 봉사 자체는 귀했지만 좀 더 아름다운 봉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연합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교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 교회 안에 그런 향기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 집안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인 그 집안은요, 신방만 해보면 느껴집니다. 따뜻함과 온기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고장나서가 아니라, 지금 에어컨 잘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들어오면 그런 향기, 그런 따스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따뜻합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아, 정말 이런 교회, 제가 휴가 때 다른 교회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냥 왔는지 안 하는지 제가 투명인간 같아요. 투명인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도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아, 조용히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또 너무 또 막 난리를 쳐서 막 붙잡고 뭐, 처음 오셨냐고 막 그래서 첫날부터 막 또 너무 그럴 때는 아, 다음에 또 오기 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처음 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눈만 마주쳐도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미소. 저기 지금 그 미소 한번 지어보십시오. 네.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셔서 한번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안내를 하면요. 야, 제가 교회만 안 다니면 그 교회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래서 새가족 안내를 쫙 받아봅니다. 그리고 새가족 안내까지 받고 나서 교회마다 그 후 처리도 달라요. 어떤 교회는 아까 투명이 인간이었던 교회는 아예 못 봤으니까 못 본 걸로 간주하니까 아무 연락도 당연히 없죠.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분명히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크게 뭘 제가 한 거 얘기한 게 아닌데 감사 엽서 방문해 제가 분명히 방문이라 그랬거든요. 목사라고 그랬고 엽서 한 장 날라오고 이메일 따뜻하게 날라오고 여러분 그 교회를 다시 만약에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근처에 이사 간다고 하면 그 교회를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든 아니든 이전에 어땠든 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과정,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잘못된 헌신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계산된 헌신, 탐욕스러운 헌신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일가를 날립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짓을 하느냐, 낭비하느냐. 때때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무엇인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낭비한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하나의 구실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쯤 되는 이 막대한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면 훨씬 더 복될 것인데 왜 그것을 한 분 예수님에게 퍼부어서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말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된 헌신, 탐욕 속에 들어있는 헌신에 마치 앞에서는 이미지를 꾸미고 좋은 헌신자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들 대략 기억을 하실 텐데 제일 마지막 10계명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0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야기하기를 1계명에서 9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10계명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인간의 탐심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보더라도. 돈 걱정하지 않는 것. 돈이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주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염려가 신앙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탐심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뭐
그 삶이 어렵고 그분들에게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분들에게도 스트레스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분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가룟유다는 300데나리온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산상수훈을 듣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사람, 사흘길 걸려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빵도 주신 분이었었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마리아는 최고의 헌신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기념식을, 기념일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룟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데나리온쯤 됩니다. 결국 일주일 전에 보았던 300데나리온의 절반도 안 되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인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면을 쓰고 악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논함에 있어 따라다니는 한 가지 어려운 요소는 그 미묘성 또는 교활성입니다. 악은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심지어는 합리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을 다 팔아먹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법관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독교는 점점 축소되고 다원주의적인 종교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악의 미묘성과 교활성과 합리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늘 탐심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의 자세를 주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탐심이, 조그만 했던 탐심이 나중에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이제 큰 자본주의 시장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돈이면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주변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헌신의 잔치와 헌신의 향유옥합과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봉사를 드리는 인생 살고 싶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십자가에서 계산되지 않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헌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지 가치 있는 그 유일한 것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에 피폐되고 고갈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잔치, 바로 여러분들의 잔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